미트볼 여러분, 미트입니다. 저번에 올렸던 방송의 영상 반응이 좋아서 옷장 소개로 돌아왔어요. 근데 최근에 패션 영상 준비하면서 옷이 부쩍 늘기도 했고 시험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옷을 치우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영상 찍는 동안 옷을 치우면서 저는 평소에 옷장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저만의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렛츠고! 예! 방석의 영상 찍을 때 방을 너무 깨끗하게 치웠나봐요. 그새 더 지저분해졌어요. 이 티셔츠 무더기들. 오늘 이 산을 없애버릴 거예요. 아, 열심히 치워보겠습니다. 옷장 소개 겸 간만에 옷장 청소. 자, 일단 이거부터 치워볼게요. 짠! 와! 아이고. 소소하게 쌓인 거예요. 전에 더 많았어요. 일단 교복! 내일 어차피 입을 거니까 책가방 앞에 둘게요. 자주 입는 옷들은 구석에다 꽁꽁 숨겨놓으면 오히려 아침에 꺼내 입기만 힘들어요. 그리고 자주 입는 옷이랑 안 그런 옷을 분리할 거예요. 좀 개야겠다. 네, 다 갯고요. 얘네들은 이 서랍에 넣어놓을 거예요. 일단 얘부터 정리할게요. 짜잔! 자, 일단 여기는 딱 보면 청자켓, 가디건, 블라우스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 위에 있는 옷들을 아래로 내려서 입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는 제가 자주 입는 옷들이에요. 또는 잘 구겨지는 옷들. 보시면 가을옷이... 가을옷이 왜 여기 있지? 요즘 날씨에 딱 걸치기 좋은 남방도 있고요. 이런 거는 개선... 엥? 아이고... 이런 거는 개서 넣으면 잘 구겨지니까 이렇게. 셔츠류는 웬만하면 옷걸이에 걸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입는 바지를 넣어놨어요. 또는 제가 정말 자주 입는 티셔츠를 넣어놓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바가지에는 잠옷을 주로 넣는데 제 침대에 있네요. 대충. 아, 어차피 또 입을 거니까. 요즘 분류를 제대로 안 해서 빼놓긴 했는데 유난히 튀는 옷걸이에다가 그냥 비닐을 걸어놔요. 분류를 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옷을 다 걸어놓으면 뭐가 입은 거고 뭐가 안 입은 건지 모르니까 요거를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는 빨래하고 한 번도 안 입은 옷, 여기는 몇 번 입었던 옷, 요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이건 저희 엄마가 알려주신 꿀팁입니다. 자, 이동. 자, 여기는 일단 치워야 돼요.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문을 열 수 있어요. 어머, 와. 오 노. 어떻게 찢어지는 거 봐. 아, 맞다. 여기는 화장품이에요. 여기는 화장대가 있어요. 아, 진짜. 여기는 화장품이 있어요. 전에 없던 서랍이잖아요. 드린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 텅 비어 있... 드디어 열어보겠습니다. 근데 전에 난장판이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정리를 안 했어요. 뭐 옷은 이렇게 걸려있고요. 여기는 가을옷을 걸어놓고 여기는 겨울옷을 걸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여기 위에 있는 가을옷을 하나 둘씩 꺼내 입다가 더 추워지면 그때 이 옷들을 옮기는 거죠. 교복 마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옷걸이 말고 이렇게 각이져 있는 옷걸이에 걸어놨어요. 교복 살 때 받은 거예요. 교복 치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게로 된 옷걸이에 집어넣었어요. 접어서 넣기엔 구겨질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요즘 입고 다니는 옷은 그냥 아무데나 던져놓고 맨날 입고 있어요. 위에 는 모자가 있는데 손이 잘 안 닿는 곳이라 겨울옷을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잘 안 쓰는 소품들을 넣어놓기에도 좋아요. 목 아파. 위로 고개를 들고 찍었더니 목 아파. 아래는 가방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방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큰 가방을 정리해둡니다. 정리하기보단 그냥 무더기예요, 무더기. 찹찹찹찹 쌓아놓으면 아래에서 꺼내는 순간 그냥 다 망가져요. 그래서 그 방법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세워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언제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데. 근데 조그만 가방 정리하는 팁은 있습니다. 이렇게 2층으로 된 곳에 수납을 해둡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는데 이런 피카츄 같은 거. 진짜. 이런 식으로 파우치는 다 세워놓고 있어요. 벨트, 동전지갑 이런 건 여기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아래 서랍. 여긴 너무 얕아서 잘 안 들어가요. 여기도 겨울옷을 넣어놨습니다. 이게 너무 두꺼워서 똘똘 말면은 이 얕은 곳에 들어가지가 않길래 그냥 펴서 넣어놨어요. 아, 옷걸이는 상의, 여기는 하의. 이렇게 똘똘 말아서 빈틈없이 꽉꽉 채워놨어요. 아래를 열면 여기도 빈틈없이 똘똘 말아놨어요. 자, 마지막 옷장 여기입니다. 우선 1층에는 옷장이랑 아니 속옷이랑 양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도 있어요. 짜란. 여기도 나시가 있습니다. 공간이 애매하게 비죠. 일단 여기 비운 곳을 채웁시다. 셔츠는 아까 그 옷걸이 있는 옷장에 넣어놓을게요. 와, 공간이 텅 비었어요. 자, 오케이. 여기 공간 비워놨고 여기는 건너뛰고 여기 아래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짜잔! 여기 위에도 거의 빈틈없이 착착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옷이 진짜 진짜 많이 들어가요. 저의 핵 꿀팁인데요. 옷 정리할 때 많은 분들이 착착착착착 쌓아두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무슨 옷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래에 있는 옷 빼기가 되게 귀찮아요. 그리고 막 빈틈이 많아져요. 그렇다고 그냥 돌돌 말아서 넣으면 아래로는 꽉 차는데 위에는 틈이 애매하게 남아요. 물론 꽤 얇은 옷의 경우에는 돌돌돌돌 말아서 착 넣어놓으면 얇으니까 위에도 그만한 공간이 있어서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2층으로.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반바지, 반팔 이런 거는 많은 게 아니라 접어야 돼요. 최대한 세로로 접어야 돼요. 이 옷장 깊이에 맞춰서 접어요.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넣을 때 이렇게 쭉 밀으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접어서 넣으면 위에 공간까지 빈틈없이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옆에는 이렇게 안 들어가길래 세로로 넣었고 이 치마! 이 치마는 좀 애매해서 그냥 빈 곳에 돌돌 말아 넣었어요. 이 치마는 막 구겨놔도 잘 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접어놨던 치마 접어서 슥 짠! 세로로. 이렇게 빼곡하게 보관을 하니까 옷이 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아래는 치마랑 반바지였고요. 위에는 원피스나 잘 구겨지지 않는 블라우스예요. 여기 이 옷은 투피스인데 그냥 부피가 조금 해가지고 여기다가 빈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옷장을 열자마자 자기가 무슨 옷을 가지고 있는지가 한눈에 딱 보여요. 아까 옷걸이에 걸어놓으려고 했던 셔츠인데 재질 특성상 어떻게 걸어도 다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옷걸이를 사용하면 쉽게 걸어둘 수 있겠죠. 아까 그 만들어놨던 빈 공간에 넣을 거예요. 특별히 길이가 길거나 부피가 큰 반팔은 여기에 걸고 나머지는 옷장에 넣어놓겠습니다. 이것도 이따 옷걸이에 걸어놔야 되고 그냥 지금 걸어놔야겠다. 여름여름하죠? 오픈숄더인데 이거 잘 안 깨지네. 이렇게 깔끔하게 접히지 않는 옷들은 빈틈 채울 때 넣는 거예요. 속속 아주 제격이죠. 어쩐지 학원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 책상은 제가 중국어 수업할 때 사용하는 책상입니다. 여기에 두기는 할 건데 또 산더미 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말고 깔끔하게 세워둡니다. 너무 급하게 하느라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옷장을 직접 정리하면서 평소에 제가 어떻게 옷을 보관하고 있는지 꿀팁들까지 알차게 알려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장 때는 새로운 서랍들을 들인 지가 얼마 안 돼서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도 하고 저만의 꿀팁들도 생기면 그때 화장 때 소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찍었으면 하는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시험 보느라 고생하신 모든 학생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